파바로티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이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그 잘하던 덩크를 하려고 갔는데 림에 손이 안 닿는 거예요. 호나우두가 어느 날 발에 볼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인생이 전해주는 소식은 모두에게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일명 봄날은 간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오늘 갈릴리 호수의 어부인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러 추러를 나갔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물고기 못 잡을 수 있어요.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그가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던 일이 드디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니 베드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베드로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를 그 배 안에서 벌써 이렇게 옆에 있는 동안에 벌써 읽었어요. 마음을, 베드로의 그 허탈함을, 그 자신이 없어져 버린 모습을, 뭔가 불안해하고 이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거두절미, 시몬 나하고 가서 고기를 한번 잡아볼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분야의 베테랑인 사람에게, 또 그 지역의 이 로컬 마타도어인 사람에게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어요? 그죠? 상식 바뀌죠. 그건 뭘까요? 그건 하나의 초대이죠. 고기의 초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대한 초대이죠. 나하고 가자고요. 나하고. 네? 나하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 버린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오랜만에. 네? 확률에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여러분, 인생이 갈수록요 확률대로 되는 거예요. 확률대로. 그죠? 날씨도, 교통도, 채증도, 코로나도 확률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균을 내고 평균을 내고 근사치를 내잖아요. 경제도 모든 것도요. 그런데 확률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좋은 사람에게예요. 좋은 어머니에게는 확률이 의미가 없는 거야. 그죠? 좋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 확률밖에 일들이 일어나요. 베드로에게 그러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진짜였습니다. 그냥 그물을 내려고 들어 올리니까 그물이 쭉 찢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그는 인생 출혈을 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는 고기에게서는 아예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다만 가슴이 뛰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한 걸까요? 예수 믿어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를 초대한 걸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디로 가느냐? 아니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얼마나 가느냐?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이란 뭐냐? 누구에게로 가느냐예요. 누구에게로 가느냐? 주님은 그 누구에게로 우리 인생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고 기뻐해주는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점점 하얀 길로 가게 될 그물을 버리는 대신에 갈수록 충만하게 될 말씀의 그물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물고기 잡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시고, 그러면 물고기를 좀 잡으니까 하나님이 또 영광을 좀 받으시는데, 그 다음날 또 못 잡으니까 영광을 조금 또 못 받으시고. 주여,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니까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늘 넘치고 늘 분주하고, 그 길은 장사하면 무조건 갑절의 이윤이 남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덕보는 일이 아니라 쓰임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한테 남기는 일이 아니라 나누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상처받는 일이 아니라 치유하는 일이에요. 사람과 등지는 일이 아니라 자꾸자꾸 사람을 얻어요.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어도, 은퇴를 해도, 우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꽉 찬 그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 제일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든든하게 자리 잡고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허탈감이 채워질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그렇게 잘못 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영향받을 거예요. 그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려면 우리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냥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매료되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복음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향해 가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행복합니다. 그가 우리 할 일들을 계속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할 겁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과의 동행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